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이낙연 후보에 대해 당대표 시절 검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기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맹비판했다. 김두관 후보는 16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검찰개혁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하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 시절 수사기소 분리 이런 입법 등에서 약간의 성과가 있긴 했지만 추미애 후보의 주장대로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의제에 대해선 이낙연 후보가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하고 추 윤 갈등이 심했을 때 당에서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게 제 느낌이라고 김두관 후보는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했는데 그때 당 지도부에서 탄핵을 만류하지 않았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관련해 민주당 답지 않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한국민주화와 궤를 같이 하니까 험난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험난한 들판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온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꽤 아는 것 같다는 말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답지 않음을 시사했다. 언론으로부터 추윤 갈등의 일방으로 지목되고 이낙연 당시 대표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추미애 후보. 추 후보는 윤석열 잡는 매가 되겠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1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을 키운 것은 언론이고 야당이며 결국 반개혁, 반촛불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나는 윤석열을 꿩에 비유했는데 매나 산짐승의 먹이가 될 뿐이지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날짐승이다. 개혁 정권을 흔드는 역할에 그치지 그 자신이 뭐를 해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총장으로 한 일에 대해서도 추 후보는 특수통의 전신인 대검 중수부 인맥들을 규합해 윤석열 사단을 형성해 전면에 포진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터무니없는 표창장 수사부터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의 명분으로 삼았던 사모펀드 수사는 이미 엉터리 수사였다라는 게 드러났다. 개혁 정권을 흔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목포 MBC와의 인터뷰에서 추 후보는 윤 전 총장을 독버섯에 비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후보들 중 경쟁력 있는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추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 자체가 독버섯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양질의 버섯들이 못 자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윤석열만 쳐다보다가 이제는 장모가 구속되는 걸 보시면서 제가 윤석열을 배제하도록 수사 지휘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시더라며 그 사이 야권은 자체 후보를 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그 리스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다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정치 무대에 윤석열 대체제로 올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아마 잘 안 될 것이다. 걱정이다라고 평가전화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